우리 신랑이요. 마음씨 하는 좋은데. 사람 좋기만 한 남편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. 어떤 때였냐면 그때 나락으로 한 40석을 갖고 갔는데 당장에 돈 내놓았어도 못 오고. 장사하러 나가서 물건값 떼이는 일은 다반사. 거기에 보증선 일까지 잘못돼 불어난 빚만 5천여만 원.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 5억이나 될란가. 나만 그 뒤지게 머심살듯 해도 돈은 안 못하지고 얼마나 깎아먹었는가. 하지만 빚을 진 일보다도 엄마를 더 괴롭게 한 건 그 빚이 고스란히 큰딸의 짐으로 지워졌다는 것. 그 탓에 큰딸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쫓기듯 돈 벌러 서울로 올라가야 했는데요. 그런 딸이 집을 떠나는 날조차 이 갈비찜 한번 먹이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하다는 엄마입니다. 아이 서울 가기 전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그놈을 못 해줘서 이제 고기 사서 만들어서 내가 보내려고 그네. 사실 큰딸이 고등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하고 가야 했습니다. 고작 16살이던 어린 딸은 대신 남의 집사리를 하거나 공장일, 간병 등 탁치는 대로 일을 해서 빚을 갚았습니다. 너무 할머니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그러고도 살고. 그 예전 것이 손실학계 가서 돈 벌고 온다고 있으니 새끼는 가서 추운 데 가서 일하고 돈 번다건디 애미는 따뜻하게 방을 못 안 갔으니 나도 추운 데서 나무라도 해야 쓰겠다고 나무로 됐어. 엄마의 마음은 다 그런가 봅니다. 먼 객지에서 배는 제대로 채우는지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죄스런 마음이 앞서던 지난 날입니다. 그때 매운 인생살이까지 버무려진 엄마의 갈비찜입니다. 아니 갈비도 드셔보시죠. 아이고 맛있는 건? 우리 딸 열고 맛있게 해서 준 게 내 속이 시원하네. 이제는 그 모든 빚을 갚고 딸을 향한 마음의 빚도 차츰 갚고 싶다는 엄마. 고생한 큰 딸을 위해 완성한 매운 갈비찜입니다.